참여하셔야 되겠고, 아까 영상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보수파 집회에는 그 어떤 언론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게 수백, 수천, 수만이 와도 건성건성, 그 내용이 뭔지 건성건성, 오히려 좌익, 좌파, 불순 세력의 집회는 꼼꼼히 취재하고 서로 기자에게 물어봤더니만 서로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서로 인맥이 깊은 거죠. 이 언론이 완전히 이 좌편향됐다는 게 너무나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저기 기자가 없어요. 바로 옆으로 이제 기자가 건너갑니다. 네. 저 정도면 네. 상당히 많이 오신 거예요. 네. 기자가 이 경찰을 뚫고 자벽을 뚫고 지금 저쪽 이제 맞은편이 민주노총이 있는 네. 쪽입니다. 민주노총 쪽에 기자가 이제 진입을 합니다. 자, 진입을 하면 반대편 아주 그냥 여실히 한번 들어보니까 저희 쪽에 기자 한 명도 없어요. 신해안수 이해는 없는데 저희가 신해안수가 이쪽 갔으니까 여긴 한 명도 없는 게 맞죠. 네. 들어갑니다. 기자가. 기자 가서 저한테 취재를 하는데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민주노총이 어딥니까? 이 폭력 시위의 아주 본산 아닙니까? 기자들 들어가자마자 서 있는 거 보세요. 네. 여긴 기자의 대한민국 기자 언론사 주요 언론사들이 다 온 것 같아요. 하, 무대도 촬영이에다 저렇게 이동하기 편하게 아주 그냥 삼시 시위를 하니까 기자들을 몰고 다니는 거죠. 네. 네. 자 앞에 본 현수막 보십시오. 여기 본수막 새누리당 해체 뒤에 사람들 뜨문뜨문 서 있는데 기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연단까지도 다 그 세워져 있는 차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이런 비용이 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젊어서 여기는 저희 시위에는 집회에는 어르신들만 나온다고 기자들이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네. 젊지 않아요. 네. 비슷비슷해요. 기껏 해봐야 5, 6년 차 여기도 뭐 어르신 한 명 계신데 뜨엄뜨엄 서 있잖아요. 앞뒤 보세요. 이게 촛불 시위 예? 이 간격입니다. 앞하고 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렇죠. 자, 그럼 기자들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들은요. 이 상황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네. 그 비트는 데에는 정말 뭐 이게 뭐 20대입니까? 네. 이게 20대입니까? 이걸란 사람들. 이게 20대입니까? 네. 네. 참나. 그러면서 한쪽은 60대만 다 왔다. 이게 20대입니까?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막말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여기자가 SBS 여기자가 뭐 윤창중이가 뭐뭐 했다고 나오면서 대부분이란 표현이 아니라 뭐 거의가 60대 이상이었다. 완전히 무슨 경로당에서 다 출격한 걸로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요. 자 이렇게... 경로당에서 설령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교적 이빨 세대간으로 서로 이 소위 말하는 이 격돌하게 만드는 거. 네. 네? 그 세대 간 그 차이를 야 한번 기자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서 기가 막힌 일이야. 기가 막힌 일. 야 기자들 보세요. 중간중간 네. 오늘 8시 저녁 뉴스 서로 다 아는 거 9시 저녁 뉴스를 나오죠. 보면 이게 아마 상세히 보도되면서 또 이것이 또 몇만 명이 모인 것처럼 왜곡할 수 있는 그 카메라 기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주 리얼하게 네. 텅텅 빈 거를 보여줬지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저 어떤 방향에서 그 이 카메라 시각을 조작해가지고 마치 몇만 명이 구름처럼 네. 새누리당 당사를 몰려가서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고 환경만 네. 보면 100대 1이에요. 100대 1. 네, 100대 1. 100대 1이 뭡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저기 갓 태어난 애하고 저기 올림픽 선수 출전한 애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안 되죠. 게임이.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동대문 DDP 동대문 역사 박물관역 거기에 내려서 DDP 광장을 찾아갔는데 그 광장에 발을 디디면서 그
들어오는 제 시야에 들어오는 광장에 가득 찬 그 군중을 보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예. 이야 정말 엄청난 수사가 왔구나. 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참. 그 언론이 축소 보도한 걸 보면은 정말 기가 차는 일이에요. 기가 차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그 쓰레기 언론의 이름을 제가 하나하나 거명한 거 아닙니까? 거명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어? TV조선, JTBC, 채널A, 뭐 YTN 이건 말이죠.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가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제 거기도 내일 조선일보 기자 있었어요. 네, 제가 네. 얼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원이 오히려 보수 집회는 새누리당 규탄에 3천 명 이상, 제가 봤을 땐 4천 명 이상 온 거는 어느 언론도 취재 안 하고 기껏 해봐야 수백 명? 그 정도 보이는 집회는 저렇게 온 나라 언론들이 다 가서 취재하고 서로 웃고 중간중간 환호하고 이게 기자입니까? 아예 그냥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싫어서 거기에 맞춰서 쓰는 선동된 언론, 언론 선동대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 언론을 합니까? 국민의 알 권리? 니네들의 알 권리지 그게 어떻게 국민의 알 권리야? 목소리가 자꾸 쉬는데 화가 납니다. 진짜 가서 현장을 보시면 더 화가 나고요. 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